장동민이 단독주택에 살다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고백했다. 17일 방송된 SBS 플러스 전당포에는 개그맨 장동민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장동민은 강원도에 위치한 자신의 단독주택을 공개했다. 150평대인 이 단독주택에는 스크린 골프장, 캠핑장, 대형 텃밭이 있다고. 그는 제가 워낙 어렸을 때부터 가진 게 없다 보니 부모님이 미안하게 생각하는 게 느꼈다. 너무 열심히 사는데 판잣집에 살고 이러니까 큰 집에서 전원 생활을 하는 게 꿈이었다고 단독주택에 살게 된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단독주택으로 이사한 장동민은 큰 피해를 입기도 했다. 한 시민이 장동민의 집과 차에 돌멩이를 던진 것. 장동민은 진짜 마음 고생 많았다고 회상했다. 이제 해결이 됐냐는 질문에는 최대한 대비를 해놨다. CCTV도 있고 방범용품도 집에 많이 구비를 해놨다며 수천만 원의 피해가 났는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상대방이 보상 능력도 없고 강력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법적 절차를 했다는 말로 금전적으로도 피해를 입었다고 고백했다. 장동민은 개그맨 데뷔 후 어마어마한 수입을 올렸다고 밝히기도 했다. 가장 수입이 좋았을 때 한 달에 얼마를 벌었던 걸까? 방송으로 제일 많이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그는 3억 넘게. 그렇게 돈을 모은 장동민은 재테크에도 능했다. 주식 투자를 해 1200%의 수익을 얻었다는 것. 하지만 그는 지금은 제가 다 정리를 했다.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닥 그렇게 기쁘거나 즐겁거나 그렇진 않았다며 주식을 그만두었다고 밝혔다. 주식 팁도 공개했다. 아무리 늦어도 7시 반에는 일어나야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에만 하고 접는 스타일이라는 그는 전날 뉴스를 보는 게 중요하다. 그것도 눈치가 좀 있어야 하는 거다. 그런 다음에 거래량도 본다. 거래량이 없으면 단타를 치고 빠질 수 없다고 말했다. 연애하다 헤어지면 다시 연락을 안 한다. 더불어 연애하는 기분이다. 그 성향이 여기에 잘 맞아떨어진 것 같다. 주식을 팔고 상한가가 됐어도 아쉬워하지 않고 잘 됐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안 하면 단타를 못 친다고 덧붙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